마지막 파트네요. 182쪽이네요. 넘겨서. 자, 넘겨서 수정신고, 기한화신고, 가산세,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거예요. 가산금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고요. 국세는. 자, 대표 유형 문제 들어가죠.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거예요. 국세는 없어졌다고요. 지연가산세로 밑에 거와 위에 거를 합쳐서. 자, 1번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 딱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죠. 답이 디귿이다. 그럼 기역은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 종부세는 분할납부만 가능.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불가능.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둘 다 불가능, 변기세니까. 그럼 만약에 재산세에 지방교육세지? 지방교육세도 비율만큼 뭐는 할 수 있다? 분납은 되는데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딱 재산세만 되는 거야.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종부세의 농특세는 분납은 돼요. 비율만큼 현찰이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항상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예요. 자, 92번. 제척기간 소멸시효. 자, 사기 부정 몇 년? 10년. 그 다음 2번은 세 글자로 무신고는 7번. 7년. 자, 상속증여 원인 취득세 무신고했지? 이럴 때는 10년이지. 답이 몇 번? 3번. 그 다음 4번은 타인의 명의.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이잖아. 과점주주. 역시 몇 년? 10년. 자, 나왔다. 5번.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제척자 소멸시효 몇 년? 10년. 소멸시효야 소멸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헷갈리면 안 돼요.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 안에 부과하라, 7년 안에 부과하라, 10년 안에 부과하라. 그럼 이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소멸되죠? 그럼 이 기간 안에 이제 부과하면 이제 소멸시효가 시작돼. 소멸시효는 원칙이 5년이에요. 이런 경우는 10년. 됐어요? 다 끝났네? 183 맞죠? 자, 이 개정세법은 꼭 한번 봐야 돼요. 요거 딱 옳은 지문이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고 끝내자고요. 1번 포인트가 뭐다? 이축권. 이축권은 함께 가야 돼요. 별도로 가면 안 된다. 함께 맞는 지문. 자, 2번은 신중축. 중축이 들어갔어요. 8호 초과야. 큰 거 이해하면 안 돼요. 포인트는 5년. 감정가액 또는 환상가액 5% 결정세액에 더하죠. 5%는 뭐예요? 감정가액 또는 환상가액이 5%예요. 절대 산출세액이 5%하면 틀린다. 그 다음 3번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 이거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24에서 80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거주기간이 2년이 안 되는 거는 6에서 30을 해줘요. 2년 이상 거주가 붙어야 된다. 자, 그 다음 4번. 거주기간 2년 이상. 2년 미만은 6에서 30을 해줘요. 자, 주식 국내 국외 합쳐서 얼마? 250. 500이 아니에요. 그나 1호 자산은 500이야. 합쳐서 2호 3호는 연 250. 그 다음 올해부터는 조합원 입주권도 9억이 넘어가면 고가 조합원 입주권이 말하죠. 실거래가의 9억 초과 모두 하는 주택 맞죠. 자,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이잖아. 어떤 용어가 들어가는 거야? 1년 이내에 전입한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돼. 1년 이내에 전입한다. 그러면 1년 지나서 취득하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1년 이내에 양도. 맞죠? 1년 이내에 전입하고. 자, 그 다음 7번.
자, 임대소득. 자,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하죠? 일명 수차배열이 369, 369야. 30% 초과. 6, 9, 600만 원 이상.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포인트는 건축물에 정원 등을 설치했죠? 그러면 누가 내는 거야? 건축물 소유자. 자, 그 다음 9번. 9번이다. 포인트가 뭐다? 조사 결과.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다운 계약서를 썼다고 통보받았지? 통보받은 때에는 어떤 금액을 쓴다? 적은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을 써요. 큰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을 안 쓰고. 자, 10번. 10번이다. 자, 분양가보다 공급가액보다 실제 지출 금액이 낮은 경우죠? 그럼 내 돈은 낮은 금액이 나가니까 실제 지출된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요. 공급가액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붙박이 가구 옵션 나는 거지? 포함하고. 이거는 예전부터 취득세 낼 때 포함했어. 근데 법에 이번에 명문화를 시켰다고요. 이게 통칙이에요. 지네들이 이제 다 알아서 과세했어요. 법에 명문화를 시켰다. 포함한 거예요. 자, 12번. 정원 조경 또 나왔네. 나왔죠?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 공사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한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지분이고 뭐다. 토지의 정원을 설치하면 납세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에 설치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되고. 자, 13번. 7월 10일 이후. 이후자나 조정 대상 지역의 두 개는 80%예요. 세 개는 12%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14번. 14번. 7월 10일 이후네. 자, 3억 이상 증여자나 몇 프로? 12%. 12%예요, 증여. 자, 15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이거 기한 후 신고잖아. 1개월 초과 3개월은 3이니까 30%. 만약에 수정신고라면 75%야. 수정신고는 90, 75 이렇게 기한 후 신고니까 30이에요. 수정신고라면 75, 6개로 세분해야 돼요. 자, 16번 수정신고잖아. 1개월 이내 90%. 그러나 15번이 1개월 이내면 50%야. 이거는 90%. 자, 17번 분납 얼마 초과? 250 초과 일부 2개월. 이거는 뭐다? 재산세를 얘기하는 거야. 재산세를. 재산세가 개정됐다.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그리고 18번 납부기한이 경과했다. 경과하면 가산금이 붙지? 그러나 국세는 가산금이 지연가산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립한다.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가산금이 성립한다고요. 지연가산세 이때 성립한다. 경과할 때 가산금이 붙잖아. 자, 19번. 자, 취득세는 지방세죠? 5천만 원 이상 뭐를 물어봐? 소멸시효. 몇 년이다? 10년. 국세는 몇 년이야? 5억 이상. 10년.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10년이에요. 이게 포인트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론과 지문 그리고 개정세법을 거의 다 정리했네요. 이해만 잘하면 세법은 고득점이다. 그러나 60점 목표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이론 자꾸 안 되는 거는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